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신차 출고를 받자마자 하는 코팅제들이 보통 있죠. 유리막 코팅제, 혹은 뭐 세라믹 코팅제, 요즘은 또 그래핀 코팅제, 이렇게 강력한 코팅제들이 있어요. 뭐 시공하면 1년 간다, 2년 간다, 4년 간다, 가끔 10년짜리도 하나 있더라.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마케팅마다 5년짜리 간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 차량에도 유리막 코팅제가 발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해도 영원한 코팅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꼭 받아야 되냐 안 받았냐 따지면은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혹은 유리막 코팅을 받기 좀 애매하다 하면은 좋은 코팅제를 선택해서 계속 차량에 발라주면은 차량의 보호에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움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제 차량도 보면은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오늘 카티바의 끝판왕도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최근에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제 차량에도 아무리 좋은 코팅제를 발라놔도 그 자연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염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코팅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물들이 달라붙게 되면은 그 코팅층에 데미지를 줘요. 그 다음 사람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하면 또 데미지를 주고요. 코팅층이 점점 깎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과 혹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만족해 할 만한 코팅제를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일단 프리워시 하고 세정도 하고 선생님이 너가 좀 해봐. 선생님이 가위가위보 프리워시 하고 도대체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 got an insomniac with eyes wide shut. We got everything we need and then a little too much. I know that you're starving for something you can't touch. Would you be honest with me right now? There's something in the undercurrent. I can feel it coming up. Don't you wanna feel it taking over your senses? 자, 드디어 저희가 준비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바르기 쉬운 코팅제 작업을 할 겁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고고고고. 카티바 같은 경우에는 본넷 기준 한 번에서 두 번만 제품을 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세라티는 본넷이 크기 때문에 두 번 분산을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뿌려주세요. 좋아요. 바르자마자 스마트폰이 딱 외자로 맞아요. 바르자마자 카메라 와일드하게 바로 한 번 더 따주세요. 센스가 없어 우리 감독님. 한 번 돌아주셔야죠. 바로 라이브를 돌아야지. 이게 컷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아 미쳤다. 장난 아니지? 좋아요. 카티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르자마자 흰차나 뭐 검정차 상관없이 색감을 굉장히 선명하게 잘 올려주는 광도를 표현해 줍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고 광도도 올라오고 있잖아. 보세요. 사람 얼굴 담기는 거예요. 우리 새알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유통사 쇼핑몰 중에 생각보다 규모가 조금 많이 여러분들도 꽤 많이 커지기도 했고 뭐 새차 리뷰만 많이 해봤지 새차 용품을 만드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조금 이제 깨달은 건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새알람 영상 중에서 추천했던 코팅제들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따라하기 쉬워야 될 것이고 뭐 슬립감이 약간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 방어성도 중요했어요. 비빔슈팅은 표현하기 나름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방어성과 슬립감 이거 두 개에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슬립감을 조금 더 좋게 만들자니 방어성이 떨어지고 방어성을 튼튼하게 하자니 슬립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조금 잘못 섞으면은 잔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SIO2 배율도 마찬가지였고 왁스의 이 배율 따라서 서로 잔사 영향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잃어버리거나 하나도 잡기 힘들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립감이 없는 대신 비딩 슈팅과 광도와 방어성은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냈다. 누가 바르셔도 만족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 의견은 저하고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만 뭐,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뱉은 거잖아. 그리고 사실 이거 코팅제 만들면서도 사실 그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워낙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 찍을 때쯤이면 거의 지금 봐도 완판 될까 말까 하긴 하거든요, 1차가.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계속돼요? 라고 하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최대 두 달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차량 컨디션에 따라,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 작업 방법에 따라, 도장면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이 왁스를 발라주셔도 관리하시는 데 충분히 수월하다는 거. 도장면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크롬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그로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SiO2 계열이기 때문에 SiO2로 유리발수가 되어 있는 유리에는 우리 카티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일링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못 그러면 주는 거지. 조금 더 지속력이 길어지고 퍼포먼스도 좋아진다는 거. 일단은 왁스 작업을 전부 다 하고 바로 비딩 퍼포먼스 샷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야, 이게. 아니, 부장님, 손대지 말아요. 아, 내 차예요. 너, 안 돼서 2차 압수. 너무 벌이 심하다, 이거는. 비딩 퍼포먼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오염물이 있을 때 이 물방울들이 셀프 클리닝 효과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내가 왁스 코팅이 좀. 바른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보고 확인해야 되지? 하면은 이 비딩을 보고서 확인하셔도 좋고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세차를 할 때 고압수를 뿌릴 때 솔직히 세차에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비딩이랑 슈팅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카티바의 유리막 같은 경우에는 비딩 모양이 굉장히 작고 이쁘고 초벌수로 나타내는데 이번 카티바의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비딩 모양이 살짝 크고 슈팅에 조금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비딩이 아주 작고 초발수 타입인데 슈팅까지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어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방어성이 좋으려면 일단 오염물들이 고착되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맞았을 때 혹은 물을 쐈을 때 혹은 오염물이 앉아있을 때도 물로 인해서 셀프 클리닝 효과가 굉장히 좋게끔 세차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저 코팅제 말하니까 진짜 오염도가 덜해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비딩 슈팅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유리막 더하기 관리제까지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비딩 슈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이 관리제가 단독으로 퍼포먼스가 어떤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막 코팅 관리되지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당연하지. 그걸 한번 알아보러 이동을 한번 해볼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 이동, 이동. 10초 이내로 보여드릴게요. 10초 이내로. 나가지, 이내로.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웠어. 물 한번 뿌려볼까요? 좋아요. 완전한 탈지 상태예요. 이 상태를 일단 드라이만 하고 코팅제 입히고 바로 쏴볼게요. 노즈톱이라고 이거 노즈톱. 이걸로 하자. 아니야, 안 돼요. 내가 좀 아끼는 옷이야, 이거. 이걸로 하면 되지. 아끼는 옷이라고. 저희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제품의 이름이 유리막 코팅 관리제이지만 유리막 코팅제 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물왁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막 코팅을 받았는데 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이 제품을 받으셔도 되고 나는 유리막 코팅이고 뭐고 차를 물려받았다 중고로 받았다 혹은 뭐 아무튼 내 차에 코팅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셔도 이 제품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드라이 가러 가시죠. 차 두 대. 아, 빨리빨리 움직여, 움직여. 카메라 내리고.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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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그래. 드라이까지 다 끝내니까 이제 밤 됐네요. 완전 어두워졌어, 요새. 요즘 뭐 5시, 6시만 돼도 어두워지니까.
오늘 뭐 저희 제품을 촬영한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도 촬영을, 물론 전에 영상들도 물론 열심히 촬영했지만은 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저희 카티바 제품이 타사의 다른 제품보다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 드려도 정말 누구나 다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다 이 퍼포먼스에 만족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만약에 사용해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별로였다, 아쉽다,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분명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취향의 입장은 더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맞춘다고 맞춰본 코팅제긴 하다만 나름 우리가 유튜브도 하지 쇼핑몰도 하지 거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가지고 만든 코팅제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사용해보고 아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조금 이랬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카티바는 계속해서 코팅제 라인업만 나올 예정이에요. 유리바이스 코팅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타이어도 가죽도 마찬가지고 코팅에 관련된 모든 코팅제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완성됐을 때 뭔가 자꾸 개선되고 바뀌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세차물에도 점점 올라오지 않을까, 뭔가 코팅제의 기준점을 세우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적어도 카티바보다는 좋아야 돼, 적어도 카티바보다는 슬립감이 나아야 돼, 뭐 적어도 카티바만큼 퍼포먼스 나와야 되라고. 그게 되게 좀 멋있겠다. 큰 욕심이긴 하죠. 큰 꿈이기는 합니다만은 목표는 크게 잡으려 했단 말이야. 지금껏 저희가 해왔던 대로 이렇게 제품 출시까지 오게 됐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세알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너만 살겠다고 자꾸 타이밍 보고 인사하자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용품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티바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가장 관심도 많고 아마 모터쇼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 모터쇼도 있었고 우리가 홍보했을 때도 약간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긴 합니다. 광도 마찬가지고 비딩도 마찬가지고 또 슈퍼카의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기는 해. 아 그리고 맞아. 전에 영상에서도 카티바의 완전체 코팅 모습은 어떤 느낌일까? 라고 제가 한번 남겨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쿠키 영상에서 그 광부스터 사용하는 영상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키 영상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안녕. 인사드리도록 안녕! 야 멘트 치고 있는데 그렇게 다 하면 어떡하냐? 이 녀석이 요물이긴 해요. 진짜 우리 그 카티바 코팅제 라인업에서 부족한 걸 혼자 나머지 다 채워줍니다. 작업성은 카티바 코팅제 중에 가장 쉽습니다. 슬립감, 광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애입니다. 딱 거기에만 그냥 초점을 맞춰놨어, 내가. 그래서 카티바의 코팅제들의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해주는 아이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관리제, 그 다음에 광부스터. 네. 지가 개발했다는 그 광부스터 두 개를 합쳤을 때에는 코팅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랑 가장 장점만 되는 것들만 표현을 해줄 겁니다. 누구나 다 만족하실 거라고 이거는 자부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광도 영상들은 관리제 더하기 광부스터 더하기 이 두 개로만 조합된 결과물들의 광도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Feels right when it's wrong. I've stayed here too long, but something brings me back to you. I swear we belong. I'm still hanging on, but something brings me back to you. Bac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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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you.